오! 저 그냥 아이돌 그만두게요. 죄송해요, 형. 이거 어떻게 이쪽으로 나가볼까 봐요. 안녕하세요. 진짜 직업을 찾으러 온 AB6IX 전웅입니다. 어머니가 1학년 기말고사까지 아마 저를 간보신 것 같은데, 연예인을 꿈꾸기 전에, 연예인은 뭐 항상 되고 싶긴 했었지만 그래도 안정된 직업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무원, 그리고 이제 엄마랑 아빠는 검사가 너가 좀 하면 멋있을 것 같다, 전시지만에 좀 머리가 좋은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냐 라고 하셔가지고 검사를 하셨는데, 애가 막 양가 이렇게만 받아오니까 예체능으로 좀 빠지면 어떻겠냐, 이래서 부모님이 요리할래? 춤출래? 이렇게 고르라고 하셨어요, 먼저. 아, 그러면 춤 먼저 추겠다 라고 했는데, 제가 먼저 인터넷에서 댄스 학원, 뭐 대전 댄스 학원 이런 거 다 찾아가지고 한 학원 한 3, 4개 정도를 찾아가지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드렸거든요. 여기 상담 가보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이렇게까지 너가 열정이 있는 건 처음 본다 라고 하셔가지고 춤학원을 바로 등록했던 것 같아요. 저는 100%라고 따지면 그래도 한 98%는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이렇게 꾸미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막 남들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노래하는 거 춤추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연예인을 진짜 TV 틀면 어우 쟤 또 나와? 이럴 정도로 하고 싶어요, 진짜 나이 들어서까지도. 근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혹시나 연예인 말고 다른 직업이 혹시 맞는 직업이 있나? 좀 그런 것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화합을 돕는다. 관심 없음. 아니요, 저 살기 지금 바빠요. 예술, 문화, 음악 관련 글을 읽는다. 글? 아, 글은 또 관심 없는데. 관심 없어요. 프로젝트나 집단의 리더가 된다. 아, 이거는 좀 중간인데. 가끔은 리더가 되고 싶긴 한데, 가끔은 리더 뒤에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느낌이어가지고, 만약에 이걸 실패했을 때 엄청 큰 리스크를 지녀야 될 때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저는 항상 제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부반장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반장은 너무 크잖아요. 부반장을 많이 했었어요, 일부러.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선도한다.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학생들을 위해서. 회사의 중역이나 대표들을 만난다. 아, 라이머 대표님을 만난다. 너무 싫죠? 아, 근데 또 막 너무 싫지도 않아. 관심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한다.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건 좋아합니다. 집단의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저희 이제 이번 앨범 타이틀곡 루저에 대한 컨셉인데, 그거는 이제 머리색 같은 거는 또 제가 정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멋있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고서나 공문을 작성한다. 저는 이런 게 너무 싫어요. 저도 대학교를 이제 막 다니고 막 하고 있는데 과제하는 게 아, 끔찍해. 무대 공연을 연출한다. 아, 이건 별로. 전 제가 무대 하는 걸 좋아해요. 추진력 있게 업무를 수행한다. 이건 진짜 달라요. 막 노래 쓰거나 그런 거 할 때는 진짜 미루고 해서 마지막에 하고, 진짜 당장 해야 되는 무대 같은 것들은 바로 하는 편입니다. 타인의 기분을 잘 읽어낼 수 있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칫밥 아시죠? 이제 뭐 연습생 생활도 오래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형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직원분들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 저분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오늘은 건들지 말아야겠다.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내가 좀 가서 어떻게 엉덩이라도 흔들어? 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한 집수리를 할 수 있다. 제가 요번에 집수리를 한 게 하나 있어요. 방문이 너무 삐걱삐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기름을 바르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에 기름이 식용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용유를 발랐는데 삐걱삐걱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이거 그럼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못한다고 할게요. 판매 촉진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수 있다. 아, 좋아합니다. 팔아보고 싶은 거? 저는 저의 하루. 일단은 그 유명해지면 똥 싸도 박수 친다고 하잖아요. 일단 그렇게 유명해져야 돼요. 일단은 그렇게 유명해지면
누구든 저를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남을 설득해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 저 이런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고민을 잘 들어줄 수 있다. 아, 가능. 지구온난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인간 문제, 북극 위험, 헤어스프레이 자제. 중간 정도라고 할게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다. 완전이요. 저 완전 극 F거든요. 사물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기를 좋아한다. 아, 뭐 딱히 철저하기까지. 새로운 색이나 디자인에 남다르게 입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다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색깔이나 제가 옷 입는 스타일을 보면 사복 같은 거 보면 좀 막 패턴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팬분들이 그래요. 아, 웅이 또 시끄러운 바지 입고 왔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지에 막 패턴이 막 엄청 들어있는 거 뭐 그런 거를 좋아해가지고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다.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저한테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잘 들어주니까 많이 하는 거 아닐까요?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직업 좋아요. 그렇다. 지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대화를 좋아한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진짜 아는 척 좀 그만해. 야망이 큰 편이다. 그렇다. 어디 홍대? 명동? 뭐 사람 많은 데 있잖아요. 강남 딱 그러면 전웅이다. 거리가 마비될 정도로 그러면 정말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더 나아가 나라를 마비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 조직의 높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이끌고 싶다. 조직의 높은 위치에서 저가 잘 되고 싶은데 어떡하죠? 이건 그럼 아닌 거죠. 남에게 지는 걸 싫어한다. 아, 저 어릴 때는 사실 지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형들이 있으니까 나이 차이가 뭐 7살, 5살 차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는 사람이었거든요. 데뷔하고 나서보다는 서울 올라와서 좀 치열하게 된 것 같아요. 끝났어요. 우리 전웅님의 지금 진짜 천직이 뭘까? 사실 저는 아이돌이 되게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직업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반으로 쪼갰을 때 아래에 있는 E나 S형은 사람 중심형이고 그리고 위에 있는 R과 I형은 사물, 기계 중심형이에요. 아예 없는데요? 네. 위에 E형은 그런 학자, 교수, 의사, 그 다음에 뭐 엔지니어, 네, 그 다음에 뭐 농부, 네, 기계 기술자. 졸린데요? 네. 네. 그러면 아래쪽에서는 아까 네. 사람 중심 유형이라 했잖아요. 사람과 함께하는 환경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사람이 완전. 꼭 있어야 돼요. 완전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과 함께하면서 진취적으로 본인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 환경. 또 예술형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자신의 그러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함께 들어가야 돼요. 오. 네, 정말 아이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 네. 아까 아이돌로서 말고 네네네. 다른 직업 뭐가 좋을까요? 라고 궁금해 하셨잖아요. 좋아요. 결과에 따라서 네네네. 지금부터 제가 진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풀어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 쇼 호스트!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파는 거잖아요, 홈쇼핑에서. 사실 이거를 저희 AB6IX가 몇 번 했었어요. 옛날에 빼빼로랑 뭐 그런 걸도 했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일단은 아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키우고 싶고 네네네. 네, 그리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얘기하고 싶고 또 감정 표현이 좀 풍부하다라는 것들 판매 촉진, 계획 진행하는 거 어떤 개념에서 아이디어를 예술적으로 표현한다든지 그 다음에 남을 설득해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거 그런 거 좋아하신다고 좋아요,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만의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상에서 남다르게 옷 입는 것도 좋아한다라는 것들이 아까 우리 전웅님 체크했던 리스트를 제가 한번 모아본 거거든요. 오! 좋은 거 같아요. 저 그냥 아이돌 그만두게요. 죄송해요, 형. 이거 어떻게 이쪽으로 나가볼까 봐요. JTBC는 홈쇼핑 있어요? 없어요. 아쉽다. 그럼 이쪽이랑 같이 일은 못하겠네요. 저희 앨범은요 두 가지 종류로 나오는데요. 다크 버전, 이제 뭐 이렇게 그레이 버전으로 나오는데 정말 AB6IX의 땀과 노력들이 너무너무 들어있는 앨범이거든요. 일단 품절되기 전에 제가 하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